그럼 이제 그렇게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시던가요? 일단 그 몸을 자꾸 만드니까요. 네. 일단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오.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네. 전에는 이제 이게 그 나이가 젊다고 표현할까요? 뭐 30, 40대는 나이가 상관없이 이제 몸이 괜찮아요. 네. 신체 건강하고. 근데 이제 50대 넘어서부터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이제 그 신호가 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는데, 그야말로 종합병원이랄까 하여간 여러 군데 오는데, 운동하면서, 물론 이제 병원도 다니서 빨리빨리 조기에 그 치료를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랄까요?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혼자 이제 거울, 욕실에 거울 보고 이렇게 웃통을 이렇게 벗은 상태에서 혼자만 이렇게 뭐라며 폼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육체 미선수거나 혼자 한번 해봐요. 그래서 자신감을 많이 갖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냄새가 나거든요. 담배를 그쵸, 오래 예, 피는 나죠. 사람들 보면 이제 몸에서 냄새를 나는데 뭐 전혀 그런 냄새가 전혀 안날 거고, 나이가 들면 사실 또 많이 또 몸에서 난다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없는 것 같고, 매일같이 샤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또 제가 이제 또 아침 명상을 하다 보니까 좀 삶을 좀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경건해졌다고나 하나요? 하여간 좀 뭔가 내려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노력할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욕심은 있죠. 기본적인 욕심은 있는데, 그런 욕구, 일반적인 욕구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멀어진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관리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여기 나온 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주 금연 뭐 맛있는 것도 9시로 안 드시고 어쨌든 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운동은 꼬박꼬박 하시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맛있는 음식 먹고 놀고 즐기는 이런 향유하는 삶 때문인데 근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돈을 버는가 하는 부분, 이제 원초적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이제 나와 내 가족이 같이 행복한 그런 그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고 그러나, 사진의 한 장면 장면 보면 나와 가족이 행복하게 어딜 뭐 외부로 야외에 놀러 간다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돈을 벌면 되지, 그 이상을 벌려고 노력을 하면 이 가정을 본인이 생각하는 그 커트커트의 행복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려고 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을 하거나 뭐 그쵸, 어떻게든 하여간 일을 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가족과 같이 있으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열심히 돈을 벌어 예를 들어 강남에 한 빌딩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강남에 빌딩을 있어. 그랬더니 덜컥 아미래. 이제 뭔가 이제 막 돈을 쓰려고 했더니 아미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허무감이 드시겠죠. 허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그쵸. 아미라는 것이 사실은 남의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워낙 그쵸, 그쵸. 암의 종류도 많고, 그쵸. 암 플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도 상당히 많고, 현대의학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도 이 코로나도 제대로 잘못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잘 아시잖아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그못 잡는 병들 상당히 많은데, 그쵸.
그런 병이 만약 걸린다면, 물론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그 삶이 상당히 참 그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하루 돈을 열심히 벌도록 노력하지만 그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부분이죠. 제가 열심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적당한 제 행복한 유지를 하기 위한 그 정도까지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삶의 경험들을 많이 적어주다 보니까 이제 첫 직장, 이제 네. 사실 청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첫 직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왜 중요할까요? 제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요. 이제 대부분 그 청년이 첫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산업에 속하게 되면 그쪽으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큰 일이 없으면 그 직종에서 쭉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 업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통업에 종사하게 그쵸. 된 것처럼 첫 직장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중간에 많이 그 뭐 이직하고 다른 직종으로 간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그 주위의 사람들 보면 한 80% 이상은 첫 번째 직장에 관련된 업종에서 계속 이제 그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그래서 그 첫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가져야 될 게 직장관입니다. 직장관. 직장관. 네. 직업관. 네. 이거 뭐 상통한 건데 직업관이나 직장관을 안 갖춘 상태에서 첫 직장을 가게 되면 흔들리죠. 그렇죠. 흔들리죠. 그 어떤 경우가 이제 그 어려운 경우가 생길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또 흔들리게 되니까 주관 있는 주체적 삶을 원한다면 그 첫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직장관, 직업관을 확실하게 하고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선배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중소기업 뭐 이거 받고 갈 바에는 차라리 취업 재수해서 2년 3년 준비해서 대기업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청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의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대기업을 가는 것은 저는 뭐 그것에서 말리진 않아요. 대신에 그 대기업 분에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업관과 같은 그 직장이냐. 그러니까 대기업 군도 여러 군이 있지 않습니까? 뭐 화학군, 뭐 서비스군, 금융군 여러 개 군이 있는데 그 군, 산업군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산업군이냐. 그렇다면 뭐 재수 삼수까지만 하죠. 더 이상 삼수까지만 하고 만약 그렇게 삼수까지 했는데 안 되면 꼭 대기업 하지 마시고 중견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느 직종에서 이제 1순위, 그러니까 1위 기업이 있어요. 어느 직종이든. 그러니까 1위 기업인데 중소기업인 회사가 꽤 많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인생과 그 가려는 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관이, 직업관이 그쪽에 생긴 것이 일치하는 그 직장에 원서를 내고 어떻게든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3년에서 5년 후에 그 이후의 삶은 그때 가서 의사 결정을 이제 2단계 부분은 그때 가서 해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좋은 첫 직장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부연되는 설명이겠지만 대학교 때 혹은 취업 준비 때 정확하게 내가 이제 이 직업을 갖고 평생을 하겠다라고 그 관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그 첫 직장이 설령
약간 그 월급이 대기업 비해서 좀 낮거나 혹은 네. 복지 수준이 낮아도 그걸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네, 그쵸, 그게 그쵸. 방향이 맞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상당히 그 직장 생활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겪은 바로는, 그리고 내가 옆에서 주위에서 선배나 후배, 제 동기들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 직장 생활했던 걸 보면, 네. 그게 참 직장관, 직업관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이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하지만 내가 이 직장이 좋은지 나쁜지가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직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이 직장이 문화가 어떤지 혹은 내가 기대했던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사실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세상이랄까, 그러니까 뭐 네. 약간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쵸, 그쵸. 요즘 뭐 SNS도 워낙 네. 발달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직장에 대한 실제 수준, 네. 그러니까 복지나 뭐 이런 월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겉으로 나와 있는 그 지표고, 숨어 있는 지표는 거기 그쪽에 근무하신 분들만 알겠죠.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요즘 직장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알 수도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본인이 알고자 하면 사실 요즘 모르는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이 발품이든 손품이든 조금만 이렇게 팔면 사실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게을러서 못 얻어낸 거지. 사실 정보는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데 본인이 그걸 캐치하냐 못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때하고는 지금 사장 그쵸, 그쵸, 비교가 다르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죠. 저라면 뭐 그쪽 업계에서 예를 들어 좀 유명한 분을 어떻게든 뭐 이메일이든 뭐 SNS를 통해서 문의해서 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한 두세 사람한테만 정보를 얻으면 바로 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CEO, 그다음에 창업주에 대한 가 바라보는 그 종사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좋은 회사의 CEO나 그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창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많이 배우지, 그렇지 않은 회사 가게 되면 몇년못 가요. 왜냐하면 그 회사 사주가 혹은 그 CEO가 종업원을 그냥 을로, 항상 을로 생각하고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면 거기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첫 직장이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관점이 약간 내 뭔가 비전, 꿈, 이런 거에 뭔가 도움이 되는지 좀 이런 관점일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그 직장에 가서 24시간 중에 뭐 하루에 뭐 요즘 뭐주 52시간이죠. 뭐 선진국은 뭐 36시간까지도 내려가는데,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긴 하죠. 월급을 받는데, 물론 이제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사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죠? 그 사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사주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큰 아, 그쵸, 회사면.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내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거기서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배우면서 돈을 벌으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그쵸. 배우면서 돈을 벌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그 직책도 올라가면서 파워, 뭐랄까,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점점 커지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그 좋은 직장을, 처음에 잘 가졌으면, 본인이 원한 대로 순탄대로로 가는 거죠. 쭉 가는데, 첫 번째 직장이 그래서 제일
또 다시 얘기하지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너무 거대한 기업은 사실 정말 그 권한도 작고 극소수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뭐 일당백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소기업을 더 가는 게 대기업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점에서? 왜냐면 그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네.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기업이 네. 왜 대기업이 됐냐.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이 되고 네. 나름대로 시스템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 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거기 가면 네. 뭐 선배든 직장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더 발품 팔면 회사에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그 매뉴얼이 없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서 나를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일은 참 많이 하는데 네.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네. 중소기업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네. 1위 기업을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네. 1위 기업을 가게 되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죠. 왜냐하면 그 1위 기업은 계속 새로운 신사업을 그쵸. 계속 트라이 하거든요. 네. 신사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도전을 하면서 또 엄청난 그 노하우를 배우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포스트잇이 네. 그 회사가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부산물로 포스트잇이 만들어졌듯이 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도전했을 때는 그것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목표 네. 달성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배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약간 그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사업을 많이 해봐서 네. 오픈 팀장이랄까 그 네. 신사업 그 팀장을 몇 번 했더니 네. 팍상 늙습니다. 팍상 늙는 대신에 사실은 네. 업무는 엄청 배우죠. 엄청 배우고 그래서 보는 각도가 틀려지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1위 기업을 가게 되면 배우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